미쿠는 푸른색 각석을 사용하여 사당으로 들어가는데, 장식장 안에서 민속학자의 연구서 초안의 일부가 발견되고 장식장의 비밀과 달의 우물에 대해 적혀 있는데요. 달의 우물은 장식장의 장치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 장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4명의 신간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증표와 히무로가 당주의 증표가 필요하다는데
신간이 남긴 글에는 무녀인 키리에가 어떤 젊은 남자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과 신간들은 무녀의 힘을 지키기 위해 이들의 관계를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 적혀 있는데요. 신간이 남긴 글에는 당주의 명령에 따라 키리에가 좋아하던 젊은 남자를 신간들이 처리하고 키리에게는 이 사실을 속였다고 하는데요.
신간이 남긴 글에는 의식이 실패하여 당주는 미쳐버리고 저택은 악기로 포위되었다고 하는데요.
신간이 남긴 글에는 신간들이 젊은 남자를 처리한 것에 대해 키리에가 알아버렸다고 하는데요.
お願い、もうやめさせて。私を止めて。 오늘 영상은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실 거죠?